이제 인공지능 AI는 우리 일상 깊숙이 들어와 마치 개인 비서와 같은 역할도 해주고 있죠. 통신사들이 이 AI 비서를 두고 기술 경쟁에 나섰는데 일정 관리는 기본, 대신 전화를 받아주고 보이스 피싱까지 예방해준다고 합니다. 정혜린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나날이 진화하는 보이스피싱 범죄. 개인의 주의만으로 막기엔 한계에 도달하면서 이젠 AI 기술이 투입됐습니다. 네, 여보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김유풀 씨 본인 앞으로 명의 도용 사건 때문에 연락드렸습니다. 잠시 통화 가능하십니까? 사과에서 검거했는데요. 박영수 보이스피싱 의심 전화입니다. 이렇게 통화 중에 AI가 실시간으로 의심 내용을 탐지하고 즉시 보이스피싱 경고 알림을 띄웠습니다. AI가 통화 내용을 분석해 보이스피싱 여부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데 실제 보이스피싱 음성 데이터를 AI에 학습시켰습니다. 저희 보이스피싱 탐지 기능이 이런 민생 사기 사범 이런 거를 없애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겠냐,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 굉장히 사명감을 갖고 그런 거 꼭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모르는 번호로 걸려온 전화를 받고 싶지 않을 때 AI가 대신 받아줄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통화가 어려워 저에게 용건을 말씀해 주시면 전달해 드릴게요. 일상에서 AI를 직접 활용하고 싶은 욕구가 커지면서 AI 비서를 두고 기술 경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앞서 또 다른 통신사가 출시한 AI 비서는 이미 약 270만 명의 사용자가 활용하고 있습니다. 아직 신고되지도 않은 최신 스팸이나 보이스피싱 의심 번호를 AI가 차단합니다. 또 통화 내용을 요약하고 사용자의 일정을 달력에 등록할 수 있게 돕기도 합니다. AI 비서는 개인의 일상에 관여하는 만큼 편리하지만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관리와 기술 진보가 뒷받침돼야 한다는 과제도 안고 있습니다. MBN 뉴스 정예린입니다.